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실상 아버지하고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.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아버지가 있는 줄도 몰랐죠. 근데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신과 함께 있던 막걸리 통에서 탈륨 성분이 조금 나와서요. 저희는 살해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살해를 당하신 거든 뭐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. 그래도 유일한 혈육이 윤서아 씨라. 아니, 저희 와이프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? 지금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? 그럼 상속 거부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상속이요? 뭔 소리야? 윤명기 씨 앞으로 선산이 하나 있어요. 현재 상황으로서는 윤서아 씨하고 남편분이 그 선산의 유일한 상속자세요.